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은 약간은 조금 상승세는 나타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2% 넘는 상승률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부각을 받았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을 대거로 매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DB하이텍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3분기에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를 향한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다 사들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사들였고요. 그리고 LG전자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과대 낙폭주의자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도 기관이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NC소프트는 3% 넘게 올랐습니다. 호실적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 쪽으로도 이제 과대 낙폭주라는 인식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번에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셀업체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삼성 SDI는 팔았습니다. 또 셀업체 쪽에서 LG 화학도 함께 팔았고요. 최근에 뭐 소재와 관련해서 큰 탄력을 받았던 포스코 케미칼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면서 좀 조정을 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영향을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또 기아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 이번에 IRA 수혜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대거로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팔았고요. 또 아래로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현대차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완성차 업체 그동안 상승세를 나타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뱉어내는 모습 나타냈고요.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기관은 SL도 함께 팔았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는 어제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크래프톤을 기관은 팔았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실적 영향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 영향에 주가 역시 미끄러졌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4,842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6%가량 하회했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매도세까지 몰리게 된 건데요.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 100억 원 그리고 4,8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하고서는 전 부문에서 우려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러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아직은 실망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곡물 가격 하락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CJ제일제당이 올해 4분기부터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천보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또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LNF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2차전지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는 위메이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외국인이 다시 한번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외국인이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한번 담았고요.
넘어가서 기관 쪽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엔터주 관련해서는 SM을 많이 담았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엔터주를 향한 평가가 조금씩 엇갈리는 가운데 SM 쪽으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놨는데요.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막대한 배당이 돌아가던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시에 대한 업황 기대감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 좋으면서 ABL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 바이오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 유입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과 관련해서 동진세미켐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엔캠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시면 그렇게 선별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2차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LB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노바렉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아래로 대한광통신이 있습니다. 전선 그리고 광케이블, 이 5G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 어제는 5G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대한광통신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 나타나면서 주가도 함께 하락세를 연출이 됐고요. 또 게임 관련해서 위메이드 파는 가운데 엔터 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엔터 가운데 SM과 JYP를 향한 증권가의 평가는 좋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인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블랙핑크를 향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이렇게 기관 쪽에서도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 쪽에서는 신라젠에서 매도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ABL바이오입니다. 이번에 ABL바이오가 3분기 흑자 전환에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 이전 대금 수령과 고환율 등의 힘을 입으면서 3분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5.65% 증가하면서 383억 7,829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9억 9,250만 원, 당기순이익은 274억 4,906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지난 1월에 샤노피와의 이 ABL 301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드스톤 수령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 따라서 투자 심리까지 개선되면서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10월에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니까요. 함께 뉴스 체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PPI 지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이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수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에어버스의 CEO가 방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UAM 관련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